길 위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람보르기니 대 BMW 과연 승자는? 여느 도시나 다름없이 아침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로 도로가 항상 붐비는데요.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승합차에 탄 거죠? 이 차에 탑승한 승객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주유를 하기엔 호스 선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주유를 할 생각인지. 남자는 구조대원에게 신고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도착 소식이 많이 늦네요. 2017년 미네소타주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오래된 고속도로의 도로가 휘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지나갈 때의 차들을 한번 보세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자동차들. 다행히 심각한 충돌이나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금 분명 뭐가 지나갔는데요. 고속도로 위 이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7개의 차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닥 조심. 이 운전자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다이어트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당신은 주차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길 위에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셀카라니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을 땐 공기를 주입해야죠.
차선으로 가는 오토바이라. 출발하라구요. 매니 흰색 차를 주문한 사람은 이제 컨버터블 SUV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지나가던 웨딩카를 위해 과감하게 자신의 차를 포기했습니다. 이 길의 표지판은 너무나 사실 그대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이 도로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 코끼리에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 이러는 거죠? 타이어가 분명 이상합니다. 물길을 가로질러 가는 자동차, 오프로드의 묘미겠죠? 왼쪽 횡단보도에 서 있던 남자가 오늘 직장에 늦은 이유입니다. 그냥 주차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기름을 주유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주유구가 어디인지도 전혀 찾지 못하는데요. 이런 물길 속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니 대단한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기름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할머니. 차에 분명 특이하지 않은 손님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배달에 진심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횡단보도 위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는 나무를 운반하고 있는 건가요?
누군가가 자동차 클락션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신형 오토바이인가요? 신형 자전거인가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뛰어가는 캥거루들을 본 적 있나요? 어디로 가나요? 차는 도대체 어떡하다 저것까지 가게 된 걸까요? 설마 주차 공간을 찾으러?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